네, 한 주의 시작입니다. 벌써 8월이고요. 저는 요즘 좀 우울한데요. 네, 그럴수록 활기차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울할 때 처져 있는 것보다는 활기찬 게 좋죠. 네, 어쨌든 기분 좋은 한 주의 시작이고요. 그런 월요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네, 오늘 8월 3일이고요. 국민라디오 음악제약 첫 곡은요. 내게 마이 쉐로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은 세상을 아름답게도 하고 추억을 노래하기도 하고 때론 나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마음의 치유제가 되기도 합니다. 매주 월요일 음악제약에서 선보여드리는 코너입니다. 김혜진의 아침을 여는 음악 에세이. 네, 매주 월요일 국민라디오 음악제약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이야기 들려주실 분이에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아침을 여는 음악에서의 시그널 음악 참 좋아요. 예. 네. 일포스티노. 어떻게 발음해야 돼? 바이시클? 바이시클? 바이시클. 예. 네. 일포스티노의 네. 그 삽입곡 가운데 한 곡이죠? 네. 예. 그, 이 일포스티너 영화 음악이 네. 이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짧은 주제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한 곡에 대한 그 바리에이션, 변형입니다. 아, 이 영화 음악을 전공하셔서 또 네.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시군요. 네. 아, 근데 사실 일포스티노라는 영화는 굉장히 정치사회적인 영화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네. 파블로 네루다라는 시인을 둘러싼 또 그를 동경하는 네.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소외돼 있던 어떤 청년의 네. 이야기인데,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애틋하게 좀 낭만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모티브가 시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음악이 또 예, 그렇죠. 이 음악도 그렇고 한몫했죠. 예. 저는 이런 영화 음악 작곡 하면은 정말 여한이 없겠어요. 아. 너무 아름답고 멋져요. 그 영화 음악 일을 뭐 언젠가 또 다시 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또 작곡하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네. 또 어쨌든 간에 그걸 전공하셨고 전문가시니까 네. 누가 언제 들어도 아, 이 곡 하고 뭔가 이렇게 감상에 빠져들게 만드는 이런 영화 음악들, 명곡들 접하실 때 느낌이 어떠세요? 근데 사실 그 영화 음악을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네. 이렇게 딱 너무 인상적인 음악들 네. 이게 좋은 음악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전에는 좋았는데 요즘 현대에는 이런 음악들은 좋은 음악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영화를 딱 보고 나왔을 때 네. 음악이 전혀 음악의 멜로디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게 요즘에는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아 네. 그래. 아 요새 일종의 추세 트렌드. 뭐 네. 하여튼 그 영화에서 음악의 기능이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영화의 그림을 다만 음악이 지배해 버리면 안 된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림을 서포트해 주는 무조건 받쳐줘야 되는 게 영화 음악이지. 음악이 너무 멜로디가 좋고 훌륭해가지고 이 영화 그림은 안 보이고 음악이 먼저 들리면 요즘엔 그게 좋은 음악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 네,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예전 영화 음악 만드실 때도 그러면은 그런 좀 그런 원칙이랄까? 네. 그걸 좀 갖고 계셨나요? 굳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아직 역량이 잘 안 돼가지고요. 네. 어쨌든 이런 명곡 참 남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어, 뭐 한 주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뭐 그냥 저는 좀 저기 뭐 좀 일이 있어 가지고 주말에 네. 좀 바쁘다라기보다는 좀 정신 조금 분주하게 네, 이제 결혼하신 지 뭐 한 한 달 정도 되셨는데 뭐 한 두 달 되나요? 아, 두 달 정도. 그렇죠? 예. 네. 혼자 네. 살 때의 주말과 네. 네, 결혼해서의 주말 뭐 다른 점이 있나요? 혼자 살 때가 좋았던 거는 뭐 갑자기 동네 친구랑 네. 한 잔을 좀 해야겠는데 아 그래요? 아니면 혼자 한 잔 좀 해야겠는데 술 생각이 나는데 아 제가 괜히 또 어떻게 또 섣발처럼 나갑니까? 네, 괜히 물어봤군요. 예, 그런 건 조금 안 좋고 아 예 집에 누가 같이 있다는 건 또 좋고 그렇군요. 예. 네. 근데 그 친구도 그 알아서 네. 적당히 눈치 봐서 또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아, 참 좋네요. 한 잔 하고 오라고. 네. 예. 그 예전에 만났던 여학생 생각도 나시나요? 네. 와, 임동 감독님 예전에 뭐 대면식하고 시내에서 그 같이 어울리셨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이거를 여행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야 될지 그냥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이제 아니 취업하기 직전에 고학년 막바지일 때 친한 동생이 네. 해외 여행을 막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읽는데 같이 좀 관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여기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좀 쓰면 좋겠다. 뭐 이런 의논도 하고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좀 좋겠다. 그랬던 이유는 그 친구가 무일푼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휴학을 하고 외국으로 떠서 1년 훨씬 넘게 네. 여기저기 방랑을 하고 왔거든요. 아. 뭐 그걸 가지고 뭐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간 게 아닌데 갔다 와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무일푼으로 갔어요. 달랑 몇십만 원 지갑에 넣고 네. 간 거죠. 그래서 그때 조금씩 벌어서 험난하게 벌어서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네. 일정한 시점이 지나니까는 굳이 벌지 않고 정말 무일푼으로 다니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도와주더래요. 그래요? 예. 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고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온정을 베풀어 주던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곳은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국가들이 아니었다. 예, 소위 제3세계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 네. 였던 것 같아요. 뭐 미국이나 네. 아니면 뭐 유럽의 프랑스다 독일이다 하는 그런 나라들 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나라들보다는 뭐 가령 중동 네. 아니면 또 동유럽 네. 또 아시아의 좀 변방에 있는 나라들 네. 뭐 등등등 이런 곳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 친구의 여행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네.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가서 좀 위험한 상황도 좀 겪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좀 크고 작은 테러의 현장을 그러니까 바로 그 안에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네. 좀 먼 발치에서 지켜본 일도 있고. 정말 위험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겠죠. 네. 예,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그 친구가 그 쓴 책에도 그런 흔적이 좀 묻어 있기는 한데 같이 갔다 온 감상을 나누면서 했던 많은 얘기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해서 그 친구도 말을 했고 저도 인상적이었던 거는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세계 각지를 그렇게 오래 돌아다녔으니 무용담도 많을 거고 네. 그런데 그 친구 머릿속에 어떠어떤 나라의 인상은 이러했다. 네. 어떠어떤 지역의 인상은 이러했다라고 각인이 되는 그 기준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다고. 표정. 네, 표정. 예. 그 도시에 그렇죠. 뭐 큰 건축물이나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뭐 화려한 뭐 그렇죠.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의 네. 표정. 사람들의 표정. 네. 그것도 공항에서는 잘 모른대요. 네. 공항에는 어차피 분주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공항의 표정은 오히려 좀 좀 뭐랄까 좀 일색이었다고 할까? 네. 어디를 가나? 네. 비슷비슷하고 공항 근처. 예, 그리고 거기 기내 지상직 승무원들 뭐 이런저런 절차 밟아주는 그런 사람들의 표정이야 뭐 언제나 무미건조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그 마을, 그 나라의 어떤 작은 동네 마을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으로 네. 많이 기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기에는
뭐, 아, 저쪽 뭐, 저 뭐 아름다운 프랑스의 어떤 뭐, 그냥 노천 카페 같은 데서 봤던 그런 사람들의 표정이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얼마나 평화롭고 여유로웠을지, 이런 네. 거를 상상을 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친구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동 지역이나 아시아의 변방 같은 우리가 흔히 좀 위험하거나 위험할 거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척박해서 지저분하기만 하고 아주 접근하기 어려울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이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나라 사람들 처음에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보다가도 그게 조금만 풀리면은 얼마나 순수해지는지 사람들이 그리고 그 표정에서 그렇죠.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자면은 참 열악하죠. 소위 말하는 문명의 혜택 같은 것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다못해 핸드폰 같은 거,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뭐 그것만 구경시켜줘도 몇 시간은 같이 떠들고 놀 수 있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뭐 앉으라 이거예요. 와서. 갖고 놀자 같이. 중동 지역 가면은 그 물담배 같이 태우면서 노천에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러면서 몇 시간을 버티게도 되고 우리 집 와라 오늘. 그러면 하룻밤 재워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어디 뭐 영국에 가서 빅벤을 봤다, 뭐를 봤다, 뭐 나이아가라를 봤다 이런 경험이 사진에 남기기는 좋겠지만은 글쎄요. 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고 어차피 포털 이미지만 검색해봐도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의 표정하고 온기를 그대로 느꼈다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가장 값진 기억인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나라들의 사람들 오히려 굉장히 풍만한 그 행복감이나 여유로움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고 저도 공감을 많이 했어요. 특히 대중교통 같은 거 다 보면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친구가 또 그때 그 여행을 한 뒤에 일본에는 따로 또 한 2년을 머물렀거든요. 참 여행을 많이 다니는 유학을 친구군요. 하느냐고.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일단 생긴 게 비슷해서 많이 아니고 그렇죠. 표정이 굉장히 비슷하죠. 아, 그래요. 대중교통 타면은 이질감이 없대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바로 그냥 그렇죠. 스미마셍 나오는군요. 스미마셍 나오죠. 뭔가 골몰해 있고 뭔가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한 그냥 어떤 그냥 하나의 절차를 밟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느낌이죠. 그 대중교통에 타서 올라타 앉아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런데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라들 아니냐 유럽에서 조금 좀 못 산다 하는 그런 나라들에 갔을 때는 사람들의 표정이 뭐 선입견일지도 모르겠지만은 비교적 밝고 다 웃고 있고 다가가서 말을 걸 때 약간 쑥스러운 듯하면서 성심성의껏 대화하고 가르쳐 주려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더 인상적이어서 나중에 지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된다면은 그런 나라 가서 살고 싶대요. 뭐 유럽 선진국 이런 데라기보다는 그렇군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도시라는 게 참 거대한 공룡 같아요. 사람을 다 집어 삼키는 사람은 없고 건물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도시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한동안 갔다 왔잖아요. 여행 그쵸. 무슨 여행이죠? 그 뭐. 그냥 여행이죠. 뭐 신혼여행인데 뭐 굳이 그렇게 부지지 않고 어쨌든 그것도 그냥 여행이니까 기본적으로 스페인 갔다 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봤죠. 뭐 명소라고 하는 곳들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에 가가지고 그 사그라다 파밀리에 성당, 가우디 그 건축물 그런 것도 보고 뭐 어디 각 도시마다 있는 대성당도 보고 이런 것들 많이 접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우연한 계기로 스페인에서 한 15년 정도 살고 있는 한국인 이민자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 기억이 있어요. 뭐 어쩌면 우연한 기회로 별의별 얘기를 다 나누면서 같이 있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자본주의 선진 사회 아니면 경제 대국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럽 복지국가의 몰락의 상징으로 그리스 나아가서는 스페인을 꼽는 경우가 많다. 근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 앞으로 뭐 몇백 년 뒤에 스페인이란 나라가 쇠락해서 뭐 없어질 수도 있다. 그건 모르는 일이다. 그런 역사적인 수레바퀴를 자기가 거꾸로 돌릴 능력도 없고 여기 보통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인데 그런데 분명한 건 여기 사람들은 행복하다. 네. 비교적 행복하다. 내가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은 한국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행복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의, 여기 사는 보통 사람들의 목표는 남들이 내는 만큼의 세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버는 거다. 그 세금을 낼 수 있으면은 어차피 나라에서 책임져주는 그런 부분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낮에 열심히 일하고 오늘 밤에 재미있게 노는 거 바로 그게 굉장히 구체적인 여기 사람들의 목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스페인이란 나라는 소위 좌파 정당 명칭이 사회당이던가요? 좌파 정당이 정치 사회적으로 기득권 내지는 뭐 좀 우월적 지위에 있고 그리고 태어난 죄 아니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얻어진 천부적인 어떤 그런 운 이걸로 무언가 결정되는 데 대한 굉장히 반감이 있다고 해요. 네. 사람들 사이에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대체로 좀 걱정이 없는 그런 느낌 예, 눈빛에서 많이 네. 받을 수 있었고 네. 오늘 하루 즐겁고 오늘 저녁 내 친구들하고 즐거우면은 네. 그걸로 그만이라는 네.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외국의 어떤 나라를 바라본 해외 어떤 나라를 바라보는데 그렇잖아요 뭐 스페인 하면은 그리스 2다 네. 예, 뭐 포스트 그리스다 이러면서 그리스처럼 아주 뭐 폐망의 길을 걸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뭐 또 정치권 특히 여권 보수 여권의 그 논객들은 아 뭐 복지 늘리자고 하는데 복지 포퓰리즘이다. 네네. 그리스처럼 스페인처럼 되고 싶냐? 네네. 이런 얘기해요. 짧은 경험이었지만 스페인처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냥 하루하루 보통 사람들의 삶이 네. 그렇게 억압받지 않고 좀 행복할 수 있다면 예. 일단 다양했고 사람들 표정이 네. 예, 좀 기본적으로 좀 맑았고 예, 좀 거리낌이 없었어요. 네.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네요. 그 일상이 힘들수록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동경이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 많이 우리 같은 많은 사람들 네. 얼마나 네. 그러겠습니까? 네. 김효준 PD도 눈빛이 많이 탁하고 예. 아, 뭐 일상은 누구에게나 힘드니까. 네. 많이 네. 힘든 고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네, 그런 동경이 있어요. 네. 네. 아 근데 이 아까 스미마생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헤비멘탈님이 스미마생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예의가 바른 건지 그냥 그래서 네. 그런 건지 네. 어떤 상황이 돼도 네. 스미마생 네. 입에 붙이고 살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조금 늦게 타서. 네. 문을 잡아줘도 들어오면서 여지없이 네. 스미마셍 네. 어디서든 들을 수 그게 있는 그게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 너무 위축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툭하면 미안하다고 뭐 이렇게 미안한지 네. 예. 뭐 미안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렇긴 합니다 네. 뭐 그냥 어깨로 치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미안하다고 해주는 게 그건 그래요 좋죠 예.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들어야겠죠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되는데요 그 스페인 예. 얘기했으니까 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또 스페인의 유명한 가수 아니겠습니까? 헤이라는 노래 아시죠? 아, 헤이. 그 느끼한 노래. 네. 예, 스페인의 예, 음식 같은 예, 그런 노래예요. 예, 훌리오 이글레시아스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골키퍼로 운동했었죠. 아, 그래요? 예, 골키퍼 출신인데 네. 다쳐가지고 아마 네. 예, 운동을 그만했고 끼를 네. 살려서 가수할 거예요. 네. 이렇게 노래할 때 보면 이마에 이렇게 네. 땀이 쫙 배이면서 굉장히 느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미남이고 네, 워낙 좀 그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빠져들죠. 네. 네, 그런 게 또 통하나 봐요. 여전히. 그래서 스페인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헤이라는 곡 유명한 곡 네.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 좋습니다. 듣고 네. 오겠습니다. 네.
네, 김효진의 아침을 여는 음악 에세이.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헤이 듣고 왔습니다. 아이, 이 음악 참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네. 이게 당신 없이는 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네. 이런 가사예요. 그렇죠. 그 여성 여자분들이 네. 네, 이런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처럼 멋있는 남자가 이런 노래 불러주면 네. 더, 뭐 그렇죠. 좀 기분이 좋겠죠. 좀 멋있고 좀 느끼하고 네. 노래하면서 이마에 땀도 막 송글송글 맺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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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소님이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좋다고 하시면서 사진 올려주셨고요. 네. 그리고 헤비멘탈님이 노래 좋다고 정확한 공명 단순합니다. 헤이입니다. 예, 원래 스페인 말로 하면 에이라고 발음해야 된대요. 에이. 아, 그래요? 그런데 그냥 이 뭐 많은 사람 들으라고 한 노래니까 헤이라고 발음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아유,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 제약도 이제 마칠 시간 됐네요.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안치환의 숲을 헤치며 이고요. 서신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지금까지 음악제약 진행의 저 임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가려 하지 않던 이 길을 왔는데 아무도 없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